안녕하세요. 재즈로프트의 황도코입니다. 이제 6월의 세 번째 주말밤을 이제 맞이하고 계신데요. 역시 6월 중순을 넘어서니까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서늘한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뭐 완연한 그 여름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. 이제 좀뭐 선풍기 같은 게 없으면 생활하기 좀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요. 그래도 뭐 더운 날씨, 더운 여름밤에 듣는 재즈의 또 별미가 있죠. 그래서 이번 주 주말밤 KBS 클래식 FM에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 수첩을 통해서 좋은 재즈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 감상하실 곡들을 미리 몇곡 예고해 드리면요. 뭐 빼놓을 수 없는 소니 롤린스의 명반이죠. 색소폰 콜로서스 1956년 앨범인데요. 이 앨범 가운데서 그 유명한 곡 세인트 토마스 골라봤습니다. 이 카리브의 칼립소 리듬을 이용해서 아주 소니 롤린스가 만들어낸 라틴 재즈의 명곡이기도 하고 또 하드밥의 명곡이기도 합니다. 색소폰 콜로서스 오랜만에 시원하게 그의 색소폰 연주 감상해 보겠습니다. 또한 곡은 이 허비 앤 콕의 역시 여름에 어울리는 곡이죠. 메이든 보이지. 당시에 허비 앤 콕은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멤버였고요.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그 모던 재즈의 어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던 그때 굉장히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바다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천유황의 메이든 보이지를 작곡했습니다. 역시 명곡이고 이 곡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을 통해서 몇번 소개해드렸던 보컬리스트 다이 트라이블의 노래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. 다이 트라이블은 정말 현존하는 최고의 실력파 재즈 보컬리스트 가운데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반드시 꼽아야 할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발성, 성량, 또 즉흥성 모든 것을 겸비한 보컬리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깊은 사고를 음악적인 깊이를 또 갖고 있고요. 그래서 다이 트라이블의 앨범 인스피레이션스 가운데서 바로 그 하프 연주자죠. 도로스 에이스비의 작품 헤븐 앤 헬을 다이 트라이블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부영 씨가 작년에 발표했던 최근 음반 '러브 라이커 송'도 이번 주에 다시 들어보겠는데요. 작년에 이제 겨울쯤에 이 앨범을 만났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아 여름에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당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 더욱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부영 씨의 작품 그리고 작곡과 작사를 다 우리말로 또 작사를 했고요. 그래서 아주 정말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을 들려줍니다. 이부영의 노래로 여기 수록곡 Beautiful Air 예, Beautiful Air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뭐 소니 롤린스와 마찬가지로 현존하는 색소폰의 거장이죠. 파르와 샌더스의 음악도 준비했는데요. 늘 재즈숍에서 가끔씩 틀게 되는 곡이죠. Light at the Edge of the World. 파르와 샌더스의 아주 또 평화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. 이 곡도 들어보겠고요. 또 쿠바 출신의 명 피아니스트 곤잘로 루발카바가 1990년대 정말 막 혜성처럼 등장했던 시절에 마운틴 후지 재즈 페스티벌의 그 실황을 담은 앨범입니다. 잭 드존의 존 패티 투치와 함께했던 이 앨범 가운데서 콜트레인의 작품 자이언트 스텝스를 골라봤습니다. 아주 여련인데요. 다시 한번 그 루발카바의 그 테크닉 그리고 그 기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탄생 100주년의 인물이죠. 찰스 민거스
정말 뛰어난 베이스 연주자고 무엇보다도 작곡가이면서 또 밴드 리드였던 민거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인데요. 그의 어떻게 보면 그 창작력의 절정을 한번 보여줬던 1959년도 작품들을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들어볼까 합니다. 그중 제일 처음 작품이 바로 애틀란틱 레코드에서 녹음했던 세 번째 앨범이죠. 블루스 앤 루츠인데요. 제목 그대로 블루스를 기반으로 또 흑인 교회 음악을 기반으로 민거스가 당시에 진취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작품들 만나보시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웬즈데이 나이트 프레이어 미팅은 정말 걸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앨범 연이어서 민거스는 또 컬럼비아 레코드로 옮겨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민거스 아음을 녹음했죠. 여기서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웬즈데이 나이트 프레이어 미팅과 연장선상에 있는 Better Get In Your Soul, 너무나 또 유명한 가스펠 풍의 흑인 교회 음악의 흑인 교회의 그 예배 장면을 그대로 음악으로 형성한 그런 작품입니다. Better Get It In Your Soul을 또 들어보시겠고요. 또 명곡 Goodbye Pork Pie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그 밖에도 다른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주말 밤 KBS 클래식 FM 재즈 추첩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라디오를 통해서 뵙겠습니다.